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 작가님 나오셨으니까 어떤 코너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대1 맞춤 상담, 영양제 상담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저희 그 구독자 소통 밴드 권행모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 취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화로 취재하셔서 그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 영양제 상담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병원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된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하신 두분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구독자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위장 건강 특집입니다. 네, 요즘에 위와 장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장 건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주부입니다. 제가 올해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먼저 2월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직장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항암 치료 없이 떼어내기만 했지만 암이라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코로나에 걸린 것에 이어서 급성 신우심염까지 걸렸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괜찮지만 몇달 동안 많이 힘들었네요. 그래서 이동환 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직장암에 걸리기도 했고, 제가 평소에 또 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변비가 있을 때는 뭐 이틀 동안 화장실에 못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루에 네 번을 가는데, 밥을 먹자마자 또 바로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밀성 대장증후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신우신염에 걸리고 나서 계속 옆구리 통증도 있고 상복부가 당기는데, 또 이건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됩니다. 또 제가 신우신염에 걸리고 나서는 영양제를 일단 다 끊었는데, 언제부터 먹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네. 아직은 되게 젊으신 나이세요. 네. 43세 여성분이신데 직장암 초기에 또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인 건 정말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하신 건 정말 다행이시고 항암 치료도 없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정말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에요. 그래도 젊은 나이시라서 많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신우신염까지 앓으셔가지고 네, 더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네요. 사실 이 옆구리 통증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신우신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신우신염이라는 게 신장에 생기는 염증이잖아요. 근데 이게 급성 신우신염은 한번 앓고 지나가면 계속해서 신장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마치 감기 한번 걸리고 나서 앓고 지나가면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여기에 균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되셨다면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뭐 신장 건강이 확안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 네, 거죠? 물론 검사를 해보셔서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다면 사실은 신우신염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걱정할 건 없어요. 너무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옆구리 통증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신우신염 때문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도 그냥 단순히 뭐 다른 통증, 또 위나 장, 이런 쪽으로 좀 소화가 안될때 생기는 통증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오른쪽인 경우에는 간 쪽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드시는 영양제부터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 비타민 C,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요 여기까지는 많이 드시는 건데요. 마카를 드시고 계시고요. 또 아르기닌 드시고 계시고, 이제 그 미오이노시톨과 엽산이 합쳐진 영양제를 하나 드신다고 해요. 이거는 흑내장 증후군이 워낙 심하셔서 한번 드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커큐민을 치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신다고 하는데요. 좀 저게 생소했던 게 미오이노시톨하고 엽산이 함께 들어있는 영양제였거든요. 요거가 흑내장 증후군에 도움이 돼서 드신다고 하는데, 아, 정말 또 그런 건지도 좀 궁금했어요. 사실 미오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이게 그 세포막의 인지질 구성 성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들한테 있어서 그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리불순에 있어도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생리전 증후군을 감소시킨다라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이런 호르몬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
확실하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성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들 알고 계셔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드시면서 본인이 이것 때문에 효과를 봤다고 보신다면, 느끼신다면 드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엽산보다는, 사실 엽산은 비타민 B9번이거든요. 근데 생리정신에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6번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번을 피리독신이라고 하거든요. B6번을 피리독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그네슘 드시고 계시네요. 네, 드시고. 네, 비타민 B도 드시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급성 신우신염이 걸렸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럼 신장이 좀 안 좋아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영양제를 먹어도 될까라는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아, 급성 신우신염은 우리가 감기 앓고 지나가면은 그 감기가 몸에 계속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한번 염증이 균이 들어왔다가 항생제를 치료를 하고 나면 다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잘 치료가 됐었으면은 신장에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장 수치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영양제 드시는 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좀 마카를 드시고 계세요. 네. 예, 마카가 이게 아시다시피 그 어떻게 보면은 자양강장 뭐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이 맞습니다. 되는 영양소고, 아르기닌은 혈액순환,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커큐민은 염증 감소, 면역력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본인이 필요하시면 그거 드셔도 되고요. 커큐민을 치매 걱정 때문에 드신다고 했는데, 물론 커큐민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긴 있는데, 커큐민이 뭐 치매뿐만은 아니라 여러 가지 항염 작용 이런 것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더 많죠, 사실은. 네. 그러면 요거까지는 다 드셔도 신장에 큰 무리는 없을 수 있겠네요. 네, 본인이 뭐 지금까지 드시면서 큰 문제가 없으셨으면 예,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또 바로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아,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하나 이제 정말 걱정인 게 사실은 직장암 이제 걸리셔서 뭐 항암 치료까지 안 갔지만 수술을 하셨고 네. 게다가 과밀성 대장 증후군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장 건강에 엄청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먹을 수 있는 영양제에서도 되게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뭐 장 건강하면 일단은 유산균이죠. 네, 유산균은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충분히 드셔서 배변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 유산균을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유산균을 어떻게 고르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좀 드려볼까 해요. 유산균을 고르실 때, 이제 100억 보장,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균수 보장. 그때 꼭 주의하실 게 뭐냐면, 투입 균수가 아니라, 보장 균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두 개 다른 건가요? 네, 네. 이제 투입 균수라는 거는 그 유산균이 얼마큼 넣느냐고요. 보장 균수는 유산균이 이제 있다 보면 이게 중간에 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 기간 안에 섭취했을 때 얼마나 그때까지 균이 보장될 것인가. 네, 그래서 보장 균수를 꼭 확인하시는 거 100억 개 이상으로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이 워낙 또 뭐 공기와 접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습기가 차거나 이러면 또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도 되게 중요해요. 유산균 포장은 좀 특별하게 되어 있는, 그냥 통에 막 들어있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요즘엔 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볍게 찢어서 이렇게 가루로 된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도 알루미늄 포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장이 좀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전히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 어떤 걸 먹는 게 좋냐라는 거 되게 계속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사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을 얘기하는 거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를 얘기합니다.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두 가지를 합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합쳐져 있는 신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많은 제품들이 신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들여다보면 유산균만 어떤 그 기능성 인정을 받을 만큼 넣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는 기능성 인정 받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넣고 신바이오틱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 프리바이오틱스만 기능성 인정 받은 정도로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또 조금 들어가 있고 그래도 그냥 신바이오틱스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두 가지 다
우리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인정을 받을 만큼의 용량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예, 그거를 둘 다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네. 그걸 동시에 그냥 따로따로 사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따로따로 사서 먹으면 더 좋긴 한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요즘에는 두 가지를 다 기능성 인정받을 만큼 넣어서 많은 제품들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은 또 유산균을 하루에 두세 포씩 먹으면 더 좋다.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초반에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유산균을 좀 고용량으로 먹는 것도 초창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고 초창기에 유산균을 많이 투여해서 장내 환경을 빨리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아, 그럼 이렇게 과밀성 대장 증후군들이 있는 분들은 네. 초반에 한 2~3개월은 조금 적정 영양보다 반이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근데 또 궁금한 건 유산균은 사실 또 많이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산균 외에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게 있을까요? 과민성 대장 증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음식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포드맵 식단이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네,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링크 카드 보시고 또 제가 뒤에 있는 그 최종 화면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가 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사실 올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네. 직장암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뭐 네. 신우신녀에다 그래서 면역력이 실제로 좀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면역력 하면은 기초적으로 꼭 챙겨야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D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연과 같은 그 기본적인 그 미네랄이죠.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 다음에 셀레늄 같은 미네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영양제에 대부분 다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아연도 들어있고 셀레늄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챙기시고요. 지금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빠져있으시네요. 비타민 D가 그렇죠.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면역력을 위해서는 비타민 D 꼭 챙기셔야 되고. 비타민 C도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비타민 C도 조금 용량을 올리셔서 메가도스 하시는 것도 굉장히 면역력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코엔자임 Q10도 빠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연세가 이제 40대시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네. 좀 방금 넣었던 거는 이제 비타민 D와 아연 셀레늄 해는 종합 비타민제도 안 드시기 때문에 그거 드셔야 되고 네. 코엔자임 Q10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조금 양이 많아지잖아요. 네. 네. 좀 네. 빼도 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종합 비타민을 선택을 하면 거기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 B를 따로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도 빼셔도 될 것 같고요. 종합 비타민이 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그네슘도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타민 B군하고 마그네슘을 빼고 종합 비타민으로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꼭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코엔자임 Q10이 빠져있다. 이거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카, 아르기닌, 커큐민, 그리고 미오이노시톨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분의 그 취향에 맞게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